이제는 장어입니다. 네? 장어 좀 드셔야죠. 장어 좀 줘봐. 나 좀 필요해. 아, 요즘 우리 김프로님. 아, 요즘 계속 저녁 약속 있어서. 네. 아, 진짜. 허해지셨어. 뭐예요? 뭐예요? 락다운 뭐라 그러지? 사회적 거리두기 딱 해제되자마자 계속. 아. 지금 월화수 오늘 연속 있고 오늘도 네. 약속 있고 내일도 약속 있고. 체력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그럴 때 통장어 그냥 한 마리씩 드시는 겁니다. 아. 장어가 그냥 바로 헤엄쳐서 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저 부서 회식을 하면 민물장어 집에 가는 거야. 네. 아, 우리 저 부장님이 가운데 앉잖아. 아, 우리 그 서무 과장님은 항상 왜 꼬리는 부장님께 이렇게. 아, 나 진짜 먹고 싶더라고. 꼬리가? 장어는 꼬리지. 아니, 몰라? 장어는 어두육미가 아니라 장어. 아니, 그러니까 꼬리 드시면 뭐 하려고요? 어디다 쓰시게? 딱히 쓸 텐데. 예, 양보하세요. 네. 자, 통이니까 꼬리도 먹는 거 아니에요? 한 마리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지. 네. 자, 그렇게 통장어 함께 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저희와 함께 또 아침 증시 상황 점검해 주실 이베스트 투자 네. 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우리 염승환 이사님. 참, 염승환 이사님은 참 보면 안색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네. 변화가 없어. 한결 로봇 같아. 한결 같습니다. 그렇지. 자기 빠지나 오르나. 얼마나 자기 관리를 어? 철저히 하는 자기 아니, 거리 제한이 철폐되나 뭐 유지되나. 네, 꼭 그러지는 않습니다. 일부러 그냥 인간관계 다 끊으셨고. 아니, 꼭 그렇진 않대잖아. 이제. 네, 친구도 다 지금 다 잘라냈어요 지금. 가족과도 지금 좀. 아,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큰일 났어. 그래서 이 아침 라이브에 모든 걸 걸었으니까. 그러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영희사님과 함께 아, 오늘은 약간 시간이 있으니까요. 뭐 리포트 한 개 정도 보고 네. 넘어갈까요? 네. 그 굴삭기 어제 우리 한번 굴삭기 공부 한번 해봤잖아요. 근데 이제 굴삭기 데이터가 하나 좀 나온 게 나왔습니까? 있어요. 네, 그 DB금융투자 김홍균 애널리스트가 네. 기계 뭐 방산 이런 거 했는데 그중에 이제 건설 기계 우리나라 한국산 굴삭기 수출이 잘 되고 있대요. 아직까지는 1분기에 5.6% 정도 증가했는데 한국에 이제 한국에 생산된 거죠. 이게 굴삭기 상위 수출국이 1위가 이제 미국이고 2위가 이제 벨기에 쪽으로 좀 많이 수출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벨기에. 네, 네. 두 개가 가장 많고 중국이 좀 한 세 번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중국은 규모가 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아. 중국 경기가 좀 워낙 좀 셧다운 당하다 보니까 그리고 러시아도 좀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네. 이 중국 러시아 제외하고는 뭐 대부분 좀 괜찮다라고 좀 보시면 좀 벨기에 좋을 것 같고. 벨기에 가야죠 벨기에. 네. 벨기에는 뭐 크지도 않은 나라인데 그러니까 왜 저도 그 벨기에가 참 그 벨기에 뭐 그게 있나 보다. 일단 벨기에로 해서 아, 거기서 네, 이제 거기서 유럽으로 이렇게 그 아, 벨기에 허브 나라를요 그 나라의 면적으로만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나라는 뭐 그럼 전 세계에서 큰 나라입니까? 아니 벨기에 그럼 주요 도시 얘기 해봐. 벨기에요? 예. 벨기에 브뤼셀 또 브뤼셀이 거의 그 나라의 반이에요. 아, 벨기에 말고 아니 네? 브뤼셀 말고 뭐 있어요? 벨기에, 네. 벨기에 그렇게 이름으로 저 다 할 수 없는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벨기에 고디바 있잖아, 고디바. 그 도시 이름이요? 아, 초콜릿. 도시 이름에서 초콜릿 나오지 않을까? 고디바. 고디바. 아, 고디바는 근데 벨기에 거예요? 그렇지. 어, 벨기에 거예요. 연락 주세요. 고디바. 네, 고디바 요즘 매출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은데, 예, 연락 주시죠. 고맙습니다. 네. 네. 벨기에가 이제 그 수출입이 그게 좀 그 항구가 큰 게 있습니다. 그게 브뤼셀. 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유럽으로 전체를 가는 거죠.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뭐 수출이 늘어났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 1분기 전체 수출액은 5.6% 증가했는데 이게 과거 5년간 보면은 근데 2, 4월이 가장 원래 수출액이 좀 좋고 이게 이제 하반기보다는 상반기가 좀 좋은데 이번에는 어쨌든 이제 좀 중국 때문에 이게 좀 계절성이 좀 틀어질 수도 있다. 그런 내용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안 되는 건 아마 중국이 좀 정상화되고 또 인프라 투자 얘기도 나오니까 2, 3개월 정도 좀 수년 되지 않을까 중국 쪽은. 그래서 이건 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워낙 지금 재확산이 뭐 산발적으로 계속 나오다 보니까 중국이 좀 정상화되는데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일단은 뭐 어느 정도 한 2, 3개월 후에는 좀 정상화되는 흐름으로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중국 굴삭기가 작년에 사실 HD 그 두산 인프라코어도 작년 3반기는 되게 좋았었어요. 그때 왜냐하면 중국 굴삭기 워낙 잘 나갈 때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가
거의 뭐 역대급 판매량을 좀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이게 급감을 했어요, 판매량이.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영향을 좀 주고 있는데 그래도 이번 좀 올해 전체로 봤을 때는 한 5, 6월 정도 지나면 조금씩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중국의 인프라 투자 계획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실제로 지방 채권도 최근에 좀 많이 발행을 했고 정부 정책적으로도 이쪽을 좀 지원하려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기 네. 때문에 아마 좀 인프라 투자는 점진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장 시작했습니다. 네. 오, 상승으로 시작하네요. 네, 오늘 주식시장은 일단 강세로 한 11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좀 나스닥이 떨어졌는데 다음 올랐잖아요. 다음 올랐고 나스닥이 좀 더 같이. 아니 근데 어제 나스닥 지수가 네. 우리 장 시작할 때 마이너스 1% 빠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반영을 한 거예요 이미. 아니 그리고 나스닥 시장에는. 빠진 게 넷플릭스 폭락과 네. 뭐 이런 몇몇 종목에 그 집중되는 네. 거기 때문에 아, 전체적으로는 그리고 현재 지금 나스닥 선물 지수가 플러스 0.6% 정도 오르고 있거든요. 그 테슬라 효과 때문에. 아니 저 올라서 저도 기분 좋아요. 저를 자꾸 그러지 네. 마시고 제가 뭐 기분 나빠서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네. 올라서 좋다는 얘기예요. 네. 네. 그래서 당황하는데? 아니 뭐 올랐다. 응? 나 갑자기 나를 이렇게 설득돼. 아, 올라 저도 좋아요. 네. 네. 자꾸 당황한 것 같아요.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이제 지수는 10포인트 정도 올랐네요. 지금 2729포인트 플러스 0.39% 지금 508종목이 올랐고요. 하락 종목은 212개 코스피는 그리고 코스닥은 상승폭은 크진 않지만 1.98포인트 0.1% 올랐고 상승 종목이 645개 네. 하락 종목이 449개로 일단 양시장 모두 다 양호하게 예, 스타트를 끊었고 삼성전자가 0.5% 정도 상승했고 LG에너지솔루션이 0.5% SK하이닉스가 0.4% 다만 이제 오늘 네이버가 좀 출발이 안 좋은 게 방금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 기대치가 한 3,400억 정도 되는데 이게 3,000억 초반 정도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분기 좀 어닝쇼크가 나와서 주가가 마이너스 2% 정도 좀 아, 밀리고 있다. 나왔군요. 예, 그래서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좀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그 상승률 상위 쪽에서는 삼성전기가 오늘 좋습니다. 아까도 뭐 잠깐 언급해 주신 것 같은데 애플 M2 칩에 뭐 플립칩 BGA라는 이제 패키지 기판 요거 이제 납품할 거라는 그런 이제 뭐 오늘 증권사 보고서들도 한두 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2% 오르고 있고 그리고 LG생활건강도 오늘 주가가 좀 괜찮은 편입니다. 한 2%. 요새 화장품 대형주들도 좀 리오프닝 좀 수혜감으로 주가가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고 그다음에 요즘에 철강주 중에서 동국제강도 좋은데 실적이 좀 괜찮을 거란 얘기가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2% 영업무역이 2% 정도 올랐고 네. 어제 시장을 가장 강하게 주도했던 게 음식류인데 오늘도 오리온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오리온이 1.3% 정도 오르면서 여전히 좀 좋은 모습이고 그리고 셀트리온도 한 1% 또 현대제철 철강업종 좀 주가 흐름들이 양호하게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좀 올랐는데 오늘 빠지는 건 아까 말씀드린 네이버 그리고 조선주는 좀 오늘 안 좋은 것 같아요. 대우조선,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이 좀 어제 오후부터 좀 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아무래도 좀 단기 급등에 따른 조금 부담감으로 밀리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주 중에요. 세아제강 네. 지주라고 있거든. 네. 야, 이 장난 아니네. 세아제강이 먼저 갔고 네. 세아제강 지주가 아마 그 네. 이제 미국의 법인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미국 우리나라는 쿼터제 때문에 지금 미국의 네. 수출량이 정해져 있거든요. 세아제강도 무지하게 올랐네요. 네. 이게 와. 이게 예. 왜 보고 있냐면 이게 세아제강 지주 같은 것들이 이제 그 펀드 매니저에게 보면 가버넌스가 좋은 아 그래요? 어. 세아제강이 2020년 3월 그때 3만 원이었거든. 지금 얼마냐면 16만 원이야. 네. 제강. 제강인데. 아니 그 세아 거기가 그 무슨 건설도 있는데 거기 아니에요? 에? 세아. 건설이요? 아니, 세아는 이제 철강 이쪽에 특화된 네. 그룹이죠. 파이프라인 그래. 쪽에. 네, 파이프. 아니 세아 건설 뭐 이런 거 있지 않나? 아니 세아 왜 그 합정역에 그 큰 건물 하나 있지 않습니까? 어 그거 합정역 그거 맞아. 그게 세아잖아요. 어 그거 맞아. 그건 건설 아니? 그게 왜 건설이야? 건물 있으면 건설이야? 아 그럼 제강이 세운 건물이야? 그렇지. 아 그래요? 아니 건물 있으면 다 건설인가? 삼성전자도 건설 있지 건물 있지. 아. 아, 그 세아 제강이요. 아, 난 그리고 건물이 있길래 난 건설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 시행을 거기서 했나? 건설까지는 모르겠네. 오피스텔 있는지는. 있고 그거. 네. 자, 가만 있어봐. 잠 기다려보세요. 세아 건설 지금 뭐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닌가?
아, 또 채팅창이 또 난 바뀌었네 또. 아. 메세나폴리스. 메세나폴리스 그래. 예. 그 시행을 거기서 했나 보다. 메세나폴리스. 새야. 왜? 네. 넘어가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호응을 안 하네. 네. 새야? 새야가 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오늘 이제 그쪽 뭐 관련주들 좋고요. 특히 철강주들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효성 첨단 소재가 오늘 2.7% 오르는데 아마 키움증권에서 나온 긍정적인 보고서가 영향을 좀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가 현재 기준으로 6포인트 정도 0.24% 뭐 아주 강한 건 아닌데 견조한 흐름이고요. 반면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강보합 정도 보이고 있는데 현재 코스닥 쪽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1.4% 정도 오르고 있고요. 오랜만에 시젠이 2.5% 그리고 LNF가 한 3% 정도 일단 좀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2차 전지 아마 그 소재 쪽에서 코스모신 소재가 그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낸 것 같더라고요. 코스모신 소재? 네. 그 양극재 회사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 기업이 한 4%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 예. 네. 왜 나노신 소재 갖고 있는데 아. 코스모신 소재니까 세 글자가 같으니까. 아, 갑자기 귀는 번쩍 뛰는데. 아니 나노도 좋아요. 나노신 소재도 좋습니다. 네, 나노도 괜찮아요. 지금 7만 원 넘어갔어요. 나노도. 나노? 네, 7만 200원. 아. 거의 전고점이 7만. 소재 그러면 코스모 네. 그러지. 신소재까지 붙이지 잘 않잖아. 어떻게 해서 자기 것도 한번 붙여볼래. 나노는 수익 나신 거 아니에요? 나노 수익 났어요. 그죠, 나신 거. 아, 유일한 거 유일한 거. 정프로 종목 중에 유일까지는 아닙니다. 유일까지는 한 40 종목 되니까요. 한 3개 정도가 수익인데 네. 그중에 정말 돋보이는. 돋보이는. 정말 탁월한. 네. 와, 정말 나노 신소재는 제가 거의 아마 50% 아마 수익 많이 나. 아 거의 지금 최고가 이제 10% 남았어요. 최고가 아 나노 신소재나 잔뜩 살고 괜히 엉뚱한 거 많이 사갖고. 아 나노 신소재가 진짜 최고입니다. 네. 와 신소재야. 인제 네. 시대는 신소재 시대입니다. 네. 네. 나노 신소재 네, 고맙습니다. 뭐 코스모 신소재, 나노 신소재 뭐 이렇게 2차 전지 소재 네. 이쪽이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다. 이게 코스모 신소재 실적 영향이 좀 네. 영향을 주는 것 같고 최근에 좀 부진했던 오늘 그 엔토즈도 좋습니다. JYP, SM. 와이젠터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테스나 같은 반도체 소부장도 오늘 견조한 것 같습니다. 다만 좀 빠지는 쪽은 오늘 심텍이 좀 일부 빠지고 있고 펄어비스, 위메이드, 데브시스터죠. 그러니까 게임주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또 카카오 게임즈나 이런 쪽은 좀 오늘 미국 증시에서 사실 이런 좀 약간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일부 영향을 좀 게임주들은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 제외하고는 오늘 시장은 전반적인 분위기는 좋은 것 같고요. 다만 오늘 수급 상황은 좀 약간 갈리는 게 외국인은 400억 정도 팔고 있는데 기관 투자들이 어제랑 반대로 금융 투자 중심으로 일단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은 팔고 기관은 사는 그런 좀 흐름이고 외국인들이 오늘 400억 정도 팔고 있는데 주로 파는 거는 일단 소형주 쪽 좀 팔고 있고요. 소형주, 중형주, 기계, 음식료 어제 좀 강했던 섹터들 좀 팔고 있고 반면에 전기전자하고 화학업종은 좀 오히려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외국인들이 실제 전기전자 그동안 많이 팔았는데 약간 이제 매수는 들어오고 있고 기관 투자들은 전기전자 업종 중심으로 해서 일단 매수폭을 좀 확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특징적인 섹터 좀 말씀드리면 오늘은 수산주가 가장 좋고요. 수산업종이 뭐 신라 SG, 뭐 CJ시푸드 이런 기업들이 각각 10% 이상 좀 주가가 급등하면서 수산주들이 좀 굉장히 좋은 분위기고요. 또 원자력 발전 관련된 기업들도 오늘 굉장히 큰 폭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사료업체도 오늘 좋습니다. 여전히 사료가 어제 오후에 좀 밀렸는데 오늘 오전에는 다시 오르는 그런 분위기고요. 그리고 2차전지 소재업종들도 오늘 주가 흐름들은 굉장히 양호하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종합상사 요새 그 원자재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이 전통적인 상사업종들도 주가 움직임들이 굉장히 견조한 것 같습니다. 그 삼성전기 영향 때문에 오늘 MLCC도 주가 괜찮고요. 어제 가장 많이 빠졌던 섹터가 건설 쪽인데 네. 요새 뭐 둔촌동 이슈도 있고 뭐 파업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다 보니까 안 좋았는데 오늘은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이 한 2%
정도 오르면서 반등을 일단 주도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타이어 이 첨가제 만드는 기업들이 아마 오늘 효성 첨단 소재 주가 좀 올라가다 보니까 효첨, 예, 코어롱 인더, 뭐 효성 첨단 코인. 소재, 효성 TNC, 효티, 예, 이런 기업들이 다 동반해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름에 있잖아요. 아까 신소재도 몇 개 있잖아. 네. 나노 신소재도 아까 아, 무슨 신소재 아까 코스모 신소재. 그다음에 소재 앞에 첨단으로 들어가는 또 뭐 이녹스 첨단 소재 맞아요. 회사 이름이 몇 개 있거든. 요런 녀석들이 대부분 다 좋더만. 네. 소재 산업이 소재 좋은데 산업이 첨단이고 신임 얼마 좋겠어. 그지? 네. 그 테크도 하나 붙어주면 더 좋은데. 첨단 신소재 테크. 테크. 왜 첨단 신 첨단 신소재 테크 바이오? 어때? 테크 바이오. 테크 바이오. 네. 아, 좀 많이 갔으면 좋겠다. 네. 솔루션도 하나 붙으면 어떨까요? 솔루션? 네. 솔루션은 뭐 약간 좀 별로입니까? 별로. 네. 아, 하여튼 그래도 신소재가 진짜 참 네. 좋습니다. 네. 이거 전반적으로 오늘 보면 그런 소재 달린 이제 네. 화학 PI 화학 첨단 소재도 괜찮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 주식 회사들의 이름을 보고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에서 뜨는 회사들의 이름을 보면 그 시대가 그러니까. 일으킨다는 거예요. 아, 우리 이름이 어디 3%. 괜찮은데요. 3%. 예. 3% TV. 괜찮은 3% TV. 야, 3%도 그 굴인데 TV는 또 뭐니? 3% 테레비라고 할 것 같아. 테레비? 아, 하여튼 그 시대를 저는 읽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소재의 시대입니다. 신소재의 시대예요. 네. 예. 에너지의 시대고. 기업 이름으로 시대를 읽는다. 아, 좀 그렇게 좋은데요. 네. 진짜 호응이 네. 이렇게 없어요. 자, 그리고요. 네, 그래서 뭐 그 외의 기업들도 다 전반적인 좀 분위기는 좋은데 오늘 이제 빠지는 쪽은 조선업종. 오늘 대우조선해양이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4% 주가 빠지고 있고 관관도 어제까지 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관관 업체도 휴스틸이나 세아지강이 좀 빠지고 있고요. 인터넷 대표주 이제 네이버 충격으로 좀 빠지고 있고 그리고 철강 중소형주도 좀 최근에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어제까지 좀 많이 올랐던 그런 일부 기업들은 오늘은 좀 차익 매물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약간 종목이 교체되는 듯한 느낌? 네. 그죠? 약간 이제. 약간. 예. 그리고 콘텐츠 쪽에서 드라마 제작사도 이제 넷플릭스 충격이 좀 있다 보니까 오늘도 좀 주가는 일부 좀 흘러내리고 있다. 농업주도 좀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원자재 가격 수혜주들은 거의 좀 대부분 빠지고 뭐 일부 수산주나 이런 기업들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은 좀 밀리고 있는 것 같고요. 다시 2차 전지가 좀 주도성을 좀 가지고 있고 IT 대표죠. 네. 이런 이제 전통적인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좀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러면 또 리포트 한두 개 정도 더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오늘 또 리포트 중에서 그 NH 투자증권의 도현우 이제 반도체 담당하시는 분인데 그 삼성전자에 대한 이제 내용인데 삼성전자가 지금 최근에 그 이제 작년 3월에 그 NH에서 이런 보고서를 발간을 했었나 보더라고요. 마이크론에게 추월당한 한국 반도체라고. 그래서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기술력이 이제 마이크론에 밀리는 거 아니냐 그런 좀 내용이었는데 마이크론에? 네, 1년이 지금 지난 현재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현황을 업데이트한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D램 같은 경우 지금 삼성이 최신 공정이 14나노 낸드 플래시는 이제 단수라고 하는데 이게 176단 정도 되거든요. 네. 이게 최신 공정인데 이게 모두 다 작년 연말부터 양산을 시작해서 현재 생산 비중은 한 자릿수 초반 정도 있다고 하는데 근데 경쟁사인 마이크론은 이제 같은 걸 봤을 때 그 이 네. 14나노 같은 경우 40% 비중에 달하고요. 176단 낸드 플래시가 50%나 된대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지금 뒤처지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가 원래 뭐 초격차 아니야? 예. 네. 그러니까 메모리는 한 번도 진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95년 이후로 처음으로 지금 역전됐다. 이런 좀 내용이 좀 확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원인은 뭐냐면 D램에서 너무 세계 최초에 집착해. 그러니까 삼성은 EUV도 D램에 적용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에 너무 좀 적용을 하는 바람에 마이크론한테 좀 뒤처진 것 같고 낸드에서도 이제 싱글 스태킹이라고 그래요. 보통 이렇게 단수가 높으면 더블 스태킹이라고 그래요. 두 번으로 잘라요. 그렇죠. 공정을. 네. 한 번에 못 하니까. 네. 근데 삼성은 이걸 한 번에. 한 번에 하면 훨씬 효율적이긴 하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 기술이 너무 어렵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적절한 시점에 더블 스태킹으로 전환을 못해서
이런 좀 역전 현상이 발생한 거 아니냐. 거기다 파운드리도 4나노 최신 공정이 아직 수율이 좀 미치지 못하는데 3나노도 뭐 게이트홀 어라운드라 그래가지고 GAA 예, 네, 요걸 도입하면 훨씬 좋죠 사실은. 근데 너무 어렵다고 하더라고. 이 난이도가 뭐 극강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TSMC랑 비교해서도 앞서가려는 건 좋은데 수율에서 불리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 삼성전자 주가에도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기대했던 거에 못 미친 거죠 사실은. 네. 근데 다만 삼성전자 이런 고전은 메모리 반도체 업계한테 나쁜 건 아니래요. 왜냐하면 이게 자꾸 공정이 이렇게 좀 그 속도가 좀 늦어지면 공급이 좀 증가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업계 전반적으로 수혜고 파운드리 쪽에도 경쟁사한테는 좀 수혜가 될 수 있다. 다만 네. 삼성전자한테는 좀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이슈인데 삼성이 이거 기술을 어떻게 좀 빨리 확보를 할지 그게 좀 관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좀 철강 업종의 대형주가 좀 좋은 편이긴 한데요. 키움증권의 그 이종용 애널리스트가 철강 좀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그런 이제 보고서를 좀 발표를 했고 포스코홀딩스가 얼마 전에 호실적을 좀 발표했는데 이게 지주사로 좀 전환이 돼가지고 영업 외 이익에서 그 자회사들 배당 수익이 영업 외 이익으로 들어갔는데 으흠. 지주사로 바뀌면 이게 영업 이익으로 계정이 바뀌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거 정확한 수치는 25일 날 IR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수치가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건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제품별로 보면은 판재류보다 이제 봉영강류가 좋다고 하는데 판재류는 이제 보통 이제 자동차용 강판, 자동차도 예. 강판. 봉영강류 이제 그 철근 아이고. 같은 거, 예. 철근이나 이런 쪽인데 이쪽이 더 좋대요. 봉영강류 쪽이 지금 현재 실적이 양호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철근 수익성이 굉장히 좀 전년 대비해서 대폭 개선될 것 같다. 네. 이런 좀 내용입니다. 그리고 비철금속도 좀 괜찮아서 그래서 이번 의견은 이제 철근 봉영강류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좀 우위에 설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분기에도 제품 가격 인상이 이어지고 있는 이제 봉영강류 하고 있는 업체가 주로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이 2분기에도 수익성이 개선이 기대되고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자동차 쪽은 현재 수요초 아마 현대차 쪽이겠죠. 네. 톤당 10만 원 정도 인상할 것 같아요. 현대제철이나 포스코홀딩스가 아, 강판 가격? 예, 예. 그래서 그것도 아마 좀 기대가 되고 아연 재련수수도로 지금 2분기부터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고려아연이나 영풍도 좀 주목을 해보자. 철강 업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네, 좀 긍정적인 예, 시각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신한금융투자의 이제 김성환 박석중 연구원님이 그 이제 글로벌 전략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현금의 가치가 오를 때 좀 필요한 스타일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의 실질 금리가 이제 플러스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졌대요. 그동안 계속 마이너스였죠. 왜냐하면 그 물가 상승률은 높은데. 금리 자체가 그동안 좀 예전부터 낮았기 때문에 네. 실제 금리가 이제 명목 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플러스로 바뀐다는 얘기는 금리가 더 높아진다는 얘기죠, 실제. 그래서 지금 현재 실질 금리가 거의 플러스 전환이 임박했다고 하고 있고요. 아마 연준의 긴축 의지가 너무 강력해서 실질 금리가 아마 플러스 전환할 것 같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실질 금리가 플러스 전환되면 현금은 뭐 쓰레기다, 쓸모 없다라는 그 명제가 이제 바뀌게 된대요. 현금은 쓸모가 있다 이제는. 네. 예. 그래서 여기서 뭐 주식을 뭐 팔란 얘기가 아니라 이런 상황으로 많이 바뀌게 됐을 때는 결국 현금 창출 능력이 좀 뛰어난 기업을 주목을 하자. 실제 돈을 좀 잘 벌고 현금을 쌓아놓는 그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데 실제 S&P 500 지수도 이런 기업들이 14%나 지수를 상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뭐 코카콜라가 막 신고가 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음식료도 있겠지만 네. 워낙 현금 창출력이 막강하니까 그래서 그런 스타일로 시장이 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단지 싸다고 사지 말고 현금 창출력까지 고민하면서 좀 그 글로벌 전략도 한번 수립을 해보자 그런 내용이고 미국 기준으로는 그런 업종이 IT, 제약, 금융, 미디어, 엔터 이런 쪽이 있고 음식료 같은 필수 소비재도 좋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저평가된 게 반도체나 은행이다. 이렇게 좀 적어주셨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한번 보고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보고서 이 정도로 네. 확인하고요. 장을 다시 보니까 여전히 뭐 0.5% 내외로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상승을 네, 견조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올랐던 조선주 같은 것들이 비교적 크게 조정을 받고 그죠? 크게 받아요? 네. 네, 조선주는 오늘 좀 빠졌어요. 한조양 어떻게 됐나? 오늘
한국조선해양은 상대적으로 좀 덜 빠지는데 1.2% 빠지고요. 현대중공업이 좀 많이 빠집니다. 현대중공업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네, 3.6% 정도. 조선주 중에 제일 많이 올랐죠. 네, 제일 많이 올랐어요. 아, 확실히 지주사들은 빠질 때도 좀 영향 덜 받는군요. 네, 좀 덜 빠지고 네, 오를 HD 때도 현대 현대중공업 지주는 거의 안 빠지고 있어요. 네. 사실 거기는 좀 조선주라고 하기보다는 좀 정유주로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현대오일뱅크 비중이 워낙 높아서. 알겠습니다. display.